헤드를 내가 컨트롤 해야 돼, 어느 정도. 손을 좀 쓰면서. 54도나 50도. 미쳤다. 미쳤다. 근데 이거. 나도 몰라. 형 봐봐. 헐커 위로 굴러가지. 그러니까 라이 보는 방법, 이거는 진짜 100%. 진짜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약간 과학적인 거래. 과학적이라니까요, 이게. 예. 140, 뭐 몇 번이에요 이게? 8번. 8번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오케이. 알겠죠? 그렇지. 그렇게 스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나이스. 잘 쳤어요. 오케이. 오. 스핀, 스핀. 와. 이런 거는 진짜 캐리로 그린에 떨어져야 돼. 캐리로 그린에 떨어진다고요? 와, 이거. 그렇지. 페이스가 열려있다. 그럼 이 열린 거를 고정하려면 왼손등이 하늘을 더 보게 하면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고. 체중 왼쪽에 그렇게 안 둬도 돼요. 편하게. 그렇지. 나이스. 알겠죠? 좀만 더 크게 하면 돼. 스윙 크게 하고 왼쪽을 좀 더 보고. 그러니까 왜 페이스를 열면 왼쪽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봐야겠네요. 근데. 그리고 체중 왼쪽에 안 둬도 되죠. 네. 억지로 막 왼쪽에 두지 마. 자, 페이스를 열었다. 그럼 연 걸 유지만 하면 되면, 그러면 이제 왼손등 딱 보게 하고 바로 크게. 그렇지. 알겠죠? 오케이. 더 봐도 돼, 왼쪽을. 오. 왼쪽을 더 많이 봐도 돼. 좀 많이 봐야겠네, 왼쪽을.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렇지. 오, 잘했다. 와. 그린에 바로 떨어져야 돼. 오.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 시간에 좀 많이 깨버려야 돼. 이게 라이 볼 때 항상 높은 데를 봐요. 오케이, 네. 이쯤 되면 똑바로 공이 굴러가겠다라는 라이를 찾아야 돼. 네. 여기 똑바로 아닌가? 그렇지. 약간. 아, 본인이 보는 거야. 대충 빨리빨리 돼야 돼. 그러면 어디 있어 공? 저쪽에. 그러면 큰 삼각형을 지금 그려져죠. 네. 가상의 큰 삼각형이 그려지지. 네. 그럼 거기에 중앙이 한 이쯤 되죠? 저는 여기, 이쯤. 그렇지, 그쯤이 네. 되지. 그럼 네. 여기를 어느 정도 좀 찍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내가 서 있을게.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축소판이 생겼죠? 이 삼각형 안에서만 보면 돼, 라이를. 아. 알겠죠? 여기를 꼭 보고 치자는 게 아니고, 대충 이제 여기다 맞춰놓고, 거기만 네. 계속 자꾸 보는 거야. 아, 오케이. 홀컵을 안 볼게요. 그렇지, 홀컵을 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홀컵을 안 볼게요. 그리고 딱 됐죠? 그럼 이제 여기로 한 20cm 앞에 딱 굴러가는 데 있죠, 지금? 네. 그럼 이제 홀컵 봐봐, 뭐야. 안 보이죠? 네. 여기만 통과시키면 돼. 오케이. 맞죠? 네. 라이 다 봐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거리감만 딱 체크해봐보자고. 빵 쳐보세요. 볼 필요도 없어. 별로 오지 마요. 궁금하네요. 그죠? 그러면 라이 타고 저절로 홀컵 위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투펫으로 마무리하고 가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봐. 아니 궁금하냐. 강진 씨가 앞으로 이제 공 잘 치려면 홀컵 위쪽으로 찾는 라이를 먼저, 그렇지, 라이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거 오케이. 어려워하지 말고 네. 계속 눈에 익혀야 돼. 남들 뭐 할 때 그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항상 진짜 퍼터를 하면은 무조건 홀컵만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지. 넣을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잖아. 네, 맞아요. 맨날 감으로 치잖아. 네. 그 감 떨어지면 백돌이 그냥 되거든. 아, 맞아요. 아, 괜찮아. 봐봐, 미스가 나도 이런 굿 미스가 난다니까. 오. 나이스 원. 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쳤다, 그럼 네.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 딱 무조건 가야 돼. 느낌에만 지금 이런 거지. 네. 영상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아. 기존엔 더 눌러져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이봐.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느껴줘야 돼. 그래, 여기가 일을 잘해. 탑에서 여기 좋다. 지금도 탑볼인데 봐봐, 방향이 좋잖아. 네. 하나만 더 쳐봅시다.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케이. 진짜 깊게 들어간다 생각해도 안 들어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돼. 뒷땅을 쳐도 좋으니까. 막 그래도 안 들어가지. 오. 근데 느낌이 괜찮다고. 알겠지? 퍼터 라이 빨리 가서 빨리 봐보세요. 자, 여기다. 이런 상황이다. 똑바로 라이를 빨리 찾아봐야 돼. 내부터 여기가 똑바로. 거기도 똑바로? 상관없어. 여기도 약간 똑바로 같은데. 거기서 공 굴려봐봐요. 아니네, 또. 여기서 굴려볼게. 여긴 똑바로. 똑바로. 일로 와. 대충 똑바로 라인만 찾아. 그럼 여기랑 내 공이랑 삼각형을 빨리 그 가운데 점을 찍어.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죠? 네. 이거 어디에요? 여기? 네, 여기? 이쪽. 오케이, 나랑 네. 똑같이 눈을 봤어요, 지금. 네. 공을 다시 나봐봐. 자, 그러면은. 지금 직선 라인이랑 저랑 삼각형을 또 이제 축소가 됐죠? 네.
여기서만 라이를 보면 돼. 아. 알겠죠? 네, 이 어. 안에 분명히 정답이 있을 거야. 아. 여기서는 이제 세게 치면 똑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태우면은 많이 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예요. 라인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요 사이에서 조금 태우겠습니다. 오케이. 셌지? 아, 좀 셌어요. 그렇지. 안 네. 셌으면 아마도 타고 네. 꺾였을 거라고. 알겠죠? 한 번 더 네. 쳐봐봐요, 거기서. 그냥 그 라이에서만 놀면 돼. 자, 이제 거리감만. 보는 건 그대로 봐. 거리감각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이건 뭐가 좀 튀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꼭 이걸 해서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실수하는 거잖아. 실수를 하더라도 네. 여기는 무조건 언덕을 좀 생각하고 가야 돼요. 오른쪽은 좀 위험하니까. 네. 나이스. 오호. 하하. 어? 잘 갔다 이거. 맞죠? 아니 진짜 이 무기를 잘 느낀다니까 지금. 탑에서 여유가 많다니까. 아 진짜요? 어. 저 5번 4번 찍기. 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채는 없어? 다른 거 유틸? 유틸? 네 유틸은 유틸 잘 안 쳐요? 네 잘 안 쳐요. 한번 쳐봐요 유틸 칠까요? 다들 연습장에선 치는데 왜 필드 와서 왜 안... 이런 데 놓였으면 약간 유틸을 칠 수는 있는데 저기는 이제 라이가 안 좋으니까. 아 여기는 라이가 좀 안 좋긴 하네. 네 똑같아. 여기서 유틸 쳐요? 치죠. 왜 쳐요 근데?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거의 한 300 오르막 유틸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는 채를 짧게 잡아야 돼요? 그 완전 짧게 나라면 어떻게 칠 네. 거냐면 어차피 스윙 크게 안 할 거잖아요. 네. 상체 위주로 스윙할 거기 때문에 네. 스탠스는 그냥 넓게 서죠. 네. 넓게 서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마자세 하듯이 앉듯이 편해져. 네. 그래서 채비 되게 짧게 잡아줘. 헤드를 내가 컨트롤 해야 돼 어느 정도. 손을 좀 쓰면서 네. 지금은 무게를 많이 느끼면서 무게감에 던지는 스윙이 아니에요. 잡고 손으로 어느 정도 공을 탁 치는 느낌이 강해야 돼. 네. 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릎각이 그대로 유지된다 어. 정도만. 알겠죠? 치고나 굳이 몸 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오. 터치만 해주는 거야. 오. 이런 데서 내가 무게감을 느끼면서 무게감으로 던지겠다? 네. 완전 실수 나. 이건 아이언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왜 안 치냐고 이 좋은 거를. 그러게요. 여기서 아이언으로 치면 너무 많이 남잖아. 그쵸. 어느 손으로 내가 탁 쳐주는 컨택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짧게 잡고 기마자세. 맞아요. 예. 그리고 손으로 하고. 어느 정도 쳐주는 터치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오.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샷을 해야 된다.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사실은 저는 티샷 할 때만 진짜 쓰긴 쓰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와, 이런 데서는 무섭긴 무서운데 약간 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필드 나오면 다 무섭다 그래. 네. 왜냐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요. 선수들은 훈련 가가지고 마음껏 연습을 해보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골프 감각을 도가 트는 거야. 아.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못 치니까 맞아요 뭐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 거지 저 상황이랑 또 다른 오르막이야 네 맞죠 저기는 솔직히 때리면 네. 끝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좀 오른쪽 보고 네. 경사도 따라서 어느 정도 채를 빼는 게 아니고 몸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아. 그리고 이렇게 오. 좀 어차피 공이 좀 뜰 거거든요 네. 담이 걸려가지고 뭐, 어. 그러면은 거리는 똑같이 봐도 되겠네요 거리는 80. 조금 적게 갈 수 있지 아 그러면은 54도를 치긴 어, 쳐야겠네 맞아요. 저는 맞죠? 어. 그러니까 박히지만 않으면 된다 오케이 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지면 따라 쓸려가듯이 올라간다 그렇죠 잘했어요 오케이.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건 몸이 좀 빨리 오픈이 돼서 그런 거니까 싱크 네. 조금만 맞춰보세요 나이스 좋습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저기 유틸 치듯이 진짜 이렇게 탁 하버리면 안 네. 된다. 아. 여기는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가 줘야 공도 좀 편하게 가서 그린에 떨어졌을 때 도망을 안 가지. 어. 오케이. 잘 맞는다겠어. 저거요. 뭔가 모르게 좀 다 와서 잡는 느낌이 있거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떨어뜨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아, 아래로 그냥 내려놓는 되게 깊게 들어갔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는 안 치는데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아, 아. 이런 느낌으로 돼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무게 한번 느꼈죠 이제 요
그렇지. 잘했어. 이 정도 괜찮아요? 응, 좋아. 오케이. 이제 올라와서. 아니, 봐, 몸이 떨어지면 어떡해. 헤드 여기 있죠? 네. 헤드가, 몸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헤드, 왜, 헤드 걸어놔 봐봐요. 여기 걸려있죠, 지금. 네. 딱 놓으면 헤드가 떨어지겠지. 이거를 지금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헤드가 내 몸인 거야. 아. 헤드는 헤드인데. 그걸 한번 그냥 내려놔봐. 아, 방향 틀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래. 알겠죠? 오히려 이러면 더 좋다니까. 아, 어색하긴 어색한데. 그렇지, 어색할 건데. 네. 이게 연습장에서 어색하지 않게 되는 샷들이라고 다. 아. 이건 광진씨뿐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꼭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미리 결과 걱정하지 말고. 응? 오케이. 요거를 요 서 있는 곳에서 해봐야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게 떨어지는 맛이구나. 아. 느끼고 가는 거야. 작게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몸이랑 같이 좀 가도 괜찮아. 아. 오케이. 조금 작게. 작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더 작게. 더 작게 하면 되겠지. 이제 방식은 이제 딱 괜찮아졌어요. 이제 탁탁 치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고 감에서 작게. 터치. 그렇지. 오. 이제 요 거리감만 찾아주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작게 터치. 그렇지. 아까처럼 탁탁 치는 거 없어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살짝 변질, 까먹었던 변질. 거야. 변질. 시원하게 한번 쳐보세요. 와, 아니 뭐. 뭐, 와, 미쳤다, 이거. 예? 똑바로밖에 몰라. 미쳤다. 와, 방금은 진짜 좀 많이 쉬고 내려오려고 많이 했거든요. 아, 되게 여유가 좋았어. 그러니까요. 아, 미쳤다, 방금. 두 잘난 맞네. 아, 이 그립, 근데 이 악력이 진짜 중요하네. 이게 생각보다 있잖아요. 네. 내가 할게요, 내가. 네. 이게 느껴져요? 예. 네. 그렇지. 이 정도는 좋아. 와, 이거는. 이렇게 와.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지금 더 좋다. 그래야. 이래 될 거. 아,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어봐, 지금도 꽉 잡고 있잖아. 뺏어가려니까 꽉 잡고. 이렇게 기존에 잡고 있는 거야. 어, 예. 네. 이게 뺏어서 흔들흔들 해봐봐. 광진씨가. 그럼 내 팔은 항상 이래. 어. 근데 생을 안 놓으신단 말이야. 네. 근데 광진씨 어드레스 어땠냐? 애초에 이랬다고 뺏어봐봐요. 이러니 스윙이 어떻겠냐고, 스윙이. 긴장하면 더 어떻겠냐고, 아. 이 상태에서. 편한 상태가 이 정도면 사람이 긴장하면 더 어떻겠냐고. 아. 근데 내 느낌은 연습장인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아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느낌으로. 네. 뭐 여유가 엄청 많아지죠? 네.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이 삼각형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근데 이게 견고한 거예요. 알겠죠? 아까 그거는 경직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어깨가 엄청 편안해지긴 편안해졌어요. 이봐. 이러니까 디봇도 잘 나잖아. 여유가 많다니까.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약간 진짜로 이제 올 저걸 딱 이제 한다고. 나이스. 방향이 너무 좋네. 어? 오우. 진짜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올린다. 방금도 제가 세 번째 칠 때도 치면서 또 아까 참 힘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방금은 괜찮... 잘 맞았지, 맞죠? 그 약간 진짜 딱 그렇게 딱 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 와. 왜 내가 디봇이 안 나오고 자꾸 걷어냈었을까를 여기서 찾으면 된다고. 54도로 쳐봐봐. 이건 약간 좀 더 딱딱한 땅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굴러가죠? 맞네. 그러니까 60도로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탁 치니까 많이 갔던 거야. 네.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거리가 안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때리는 거야. 근데 이 54도로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굴러가죠. 와, 미쳤는데. 알겠죠? 와.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때렸어. 네, 그러니까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 맞는 느낌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54도나 50도. 미쳤다. 미쳤다. 근데 이거 60도만 고집하지 마. 그러니까 와, 이게 훨씬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굴려야 되는 때는 54도를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왼발에 놔두고 약간 띄워야 될 때는 60도 쓰고. 60도 써. 그러니까 그거를 정답을 정하지 마.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공이 만약에 저기 있어. 네. 공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잖아. 네. 핀은 저기 어딘가 있겠죠. 네. 아, 저 상황에선 핀을 보면서 어떤 상황으로 몇 도로 치면 되겠다를 뭐가 튀어야 돼. 아,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또 맨날 60도 갖고 가가지고
공 차기 바쁜데 어디에 있는지 하나밖에 모르겠어 하나밖에 그러니까 공 잘 치는 사람들은 뭔가 그게 있다니까요 그냥 헤드로 툭 떨어뜨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미스를 해도 그냥 괜찮죠 하나만 더 쳐보세요 그렇지 와 미쳤다 아, 좋다 오 와. 골프가 쉬워지는 거야 이러면. 쉽네요 오늘 좀 많이 근데 와. 그러니까 프로님 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미스가 나도 그러니까 막 심하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게 뭔데 이거 자 요거 내가 알려줄게 요거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긴 채로 9번 멀리 가는 채로 자 여기는 와. 그대로 쳤다가는 무조건 닫혀 맞아요 네. 페이스를 좀 오픈 시켜 놔야 돼 오픈 시켜서 오픈 시켜 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오픈이 아니고 오픈을 시켜 놓고 원래대로 잡아 아, 네, 그리고 오케이. 또 그대로 치면 돼 아. 대신에 지금 제 셋업을 봐봐요 약간 나보다 공이 올라와 있다고 네. 그럼 이 정도로 짧게 잡아줘야 돼 네. 상체를 우리가 숙일 필요 없어 와 이게 장난 아닌데 스탠스 최대한 편하게 잡아봐요 그렇지 이렇게 오픈을 지금 딱 됐죠 오케이 발 이게... 그렇게 넓히지 않아도 돼 편하게 잡아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상체 위주로 치세요 투 그래야 공이 똑바로 오 발을 지탱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 스탠스를 잘 서줘야 돼 그래서 상체가 숙여지면 절대 그게 불편해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페이스 살짝 오픈 둘 알겠죠? 아 미쳤다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가는 거야. 오. 사실 막 저렇게 돼 있으면 진짜 편한 대로 드롭하고 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편한 대로 드롭하는. 아, 여기 레이어. 예, 예, 레이업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온 시킨 사람이랑. 그니까. 저거 칠 줄 몰라가지고 여기서 절로 가는 사람이. 이거 왜 약간 열어놔야 돼요? 훅 라이라서? 훅 라이고 저기는 내리막이라서 공이 안 뜨잖아요. 예. 저기가 제일 힘든 라이에요, 사실. 아. 근데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왼발 맞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쏠려 있으니까 무게. 아. 중요한 거는. 페이스를 열어놓으니까 네. 훅이 안 나더라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저 공은 또 내리막 경사였죠 네. 공이 안 뜰 거야 근데 네. 페이스를 열으니까 공도 뜨더라 아. 그냥 아예 어프로치 하듯이 그냥 오른발 놔두고 공만 딱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러면 왼쪽으로 그, 가죠 맞아요 낮게 왼쪽으로 낮게 왼쪽으로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알고 있으면 네. 아 저기 공이 있구나 그것만 봐도 감각이 그, 있다고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면은 불안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 발바닥으로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럼 네. 거기서 느끼지 말고 네, 어차피 공 치죠? 네. 그럼 속도가 여기서 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라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지 안 먹지 공이 속도가 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 홀컵 이 앞쪽? 여기? 그렇지 한 요 한 네. 3-4m 지점부터는 쑥 줄어서 많이 탄다고 네. 알겠죠? 그럼 이쪽을 많이 봐야겠네요? 그럼 요 라인에서 많이 봐야지 아. 홀컵 주변에서 공이 어디 있는지 항상 보면서 내 공과 그 사이에 거기서만 보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공이 주는 속도 지점을 찾으면 된다. 어디 20cm 앞에 어디 딱 그렇지 집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고.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또 봐봐요. 안 보이죠? 예. 네. 그러면 어디 통 내가 본 통과만 시키면 돼. 보지 마. 어차피 공 굴러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본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저기를 보면서 손을 자꾸 쓰게 된다고 아 맞아요 그냥 내 스트로크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쓰게 된다고 자 봤어요? 네 자 또 여기만 여기 다리 사이로만 네, 통과시키면 끝이다 그 지금 스트로크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어차피 맞아요. 공은 가고 있잖아 봐봐 네. 이런 거예요 오. 골프공은 이미 떠나는데 와. 왜 자꾸 내가 보고 이러고 그러니까 프로님들이 제 보지 말라고 머리 고정하라고 하는데 네. 그 아마추어 골퍼가 오류가 진짜 머리를 고정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어. 프로님 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 제가 뒤로 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겠는데 이거는 나 딱 그 딱 믿고 알겠죠? 딱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로크예요 와. 평상시에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구질은 뭐예요? 저요? 스트레이트 같은데 아니 그럼 스트레이트성 드로우웨어 페이드예요 약간 페이드가 나는 거 아 페이드 그러면은 네. 봐봐요 지금 코스를 봐봐요 왼쪽에는 여기 코스가 되게 어렵거든 네, 그런 왼쪽은 해저드가 있어 네. 오른쪽은 그래도 좀 막아주니까 네. 자 페이드가 난다고 생각하고 네. 왼쪽을 버려 아 딱 셋업을 했죠 네.
그러면 왼쪽을 봐야 돼, 나는 일단. 페이드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네. 왼쪽을 무서워하면 안 돼. 네. 여기는 오비가 나고 해저드가 빠져도 어쩔 수 없어. 네. 왼쪽을 버려. 네. 그리고 진짜 페이드 느낌으로 쳐야 돼. 아. 몸을 활짝 열어줘야 돼. 들어오다 그럼 막아놓고 던져야 되지만 자 그러면 저라면 거기다 티 안 꽂지 페이드를 친다 그럼 난 여기 앞에다 티박스 앞 오른쪽 편에 꽂지 자 여기다 티 꽂고 왼쪽은 버린다 네. 왼쪽은 그냥 자신 있게 버려버려요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와 이건 너무 괜찮아. 본대로 괜찮아 너무 괜찮아 본대로. 너무 본대로 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맞네 스트레이트 완전 어,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알겠죠? 아 왜 채지? 그렇지 이 느낌으로 칠게요 그렇죠. 진짜 억지로 떨어뜨리려고는 하지 마요 그냥 네. 떨어질 거니까 오케이. 와. 올려놓고 친다 괜찮아요 채를 이제 좀 더 길게 잡아요 네 길게 잡아야겠어 그렇죠? 네. 왜 짧게 잡았었는지 알겠죠? 네 이제 원래 정상 그렇지 그래야 무게를 더 느끼면서 다닌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연습장 가가지고 네. 이제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게 잡고 있었구나 네. 일단은 거리를 줄든 늘든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진짜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계속 터치 연습 많이 해줘야 돼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제가 탁 놓으니까 몸이 떨어지더라고 어? 몸은 그 자리에 있고 위에 헤드만 내려오면 되는데 탁 떨구면 떨구면 그렇지 헤드 어. 헤드가 내려가잖아 어. 근데 여기서 아까 몸이 떨어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채인 거야 내가 헤드인 거야 어? 네 근데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헤드 무게 그리고 이런 안 좋은 라이도 어떻게 네. 좀 다시 리마인드 좀 되고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경험을 안 해보면 맨날 60도만 가지고 스윙 크게 해서 터덕거리고 탑을 친다고 아 맞아요 한번 쳐봐봐요 8번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8번이면은 총 거리에 대략 한 3분의 1 지점 떨어지면 굴러가 총 거리에 3등분을 나눠서 8번이면 그거보다 좀 더 전으로 해도 되겠다 아까 느낌으로 칠기 아, 또 하셔야지 네. 팍 때리면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네 많이 가죠 많이 가네 알겠죠 어, 네. 그러니까 때리면 이게 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지점 되게 좋았어 그렇지 왜 프로들이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꼭 8번을 치세요가 아니고 네. 지금 한번 해보면 근데 사실 약간 이게 진짜 맨땅이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그렇지, 근데 이런 데는 제가 60도로 치기가 사실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워요 스윙이 커야 네. 되잖아요 네. 그 진짜 철버덕 많이 되는 데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60도를 많이 치다로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훅그립으로 변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로 치니까 가볍게 쳐도 축축 잘 가는데 여기서 실수해도 얘는 이렇게 치면은 계속 굴러간다니까? 네, 그니까요. 알겠죠? 네. 그 감각에 따라 이제 거리감이 이제 좀 다른 건데 해봐봐. 아, 그러니까 스윙을 작게 해도 공을 칠 수 있다. 사실 이런 맨땅이 제일 무서워요, 프로차. 근데 이런 거 피칭이나 9번이나 50도도 괜찮아요. 그렇지. 톡 치면 가잖아. 와. 알겠죠? 거리감 바로 약간 익힐 수 있겠다, 이거. 알겠죠? 근데, 예. 근데 안 해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기 쉽지 않죠, 맞지? 네, 네, 진짜. 그래서 이걸 지금 8번으로 꼭 하세요가 아니고, 네. 이런 방식도 있다 어, 이런 방식이 있으니 60도만 고집하지 마라 피칭이나 50도로 처음에 익히고 네. 점점 뭐 7번도 쳐보고 하면 돼 프로들도 솔직히 네. 갑자기 8번으로 러닝 어프로치 하라 그러면 우리처럼 레슨 프로들도 잘 거리가 못 맞춰 아, 아.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알려주는 거지 아, 아. 자, 하나 어때 떨어지죠? 네. 그걸 잡지 마 그거 봐 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런 걸 왜 하냐고 오케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이미지 진짜 이 느낌으로 응. 그래 잡지 말라니까 오. 이게 떨어지는 맛이에요 아까 쇼트홀도 다 아쉽더라고 나는 오. 오히려 전반이 더 좋았어 잘했어요 방금 오케이. 똑같아 자 왜 이걸 잡지 말라고 해야겠죠 그래 이렇게 떨어지는 맛으로 쳐야지 묵직하게 와 이건 진짜 어렵네 여기는 어떻게 해도 완전 띄워야 돼 그죠? 네 저라면 일단 여기서 그립 나봐봐요 페이스 이렇게 둘 거야 어. 여기서 똑바로 잡아봐요 똑바로 잡는 거 플러스 요 손 마디를 최대한 얇게 걸어 잡아서 덮어 그렇지 네. 알겠죠? 더 덮어 더 와. 그렇지 그래야 이게 편해져 헤드가 올라가는 네. 자 해봐봐 쳐봐봐 그렇지 그냥 그렇게 와. 그냥 스윙 크게 해야 돼요 탑볼 안 나 걱정하지 마 스윙 크게 진짜 크게 해봐봐
다시 괜찮아 해봐야 돼. 이 정도 자, 느낌? 여기서 나봐봐. 나 열었어. 네. 자 여기서 더 오른손을 더 덮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편해져. 오케이. 알겠죠? 손목도 유연해지고. 네. 어, 자 좀 더 앉아서. 자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스윙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돼요 안 돼? 오. 딱 떨어지지. 오. 여기는 진짜 어려운 데거든요. 그럼 좀 더 왼쪽을 보고. 아 왼쪽 안 봐도 돼. 왼쪽 보지 마요. 왼쪽 보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스윙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게가 아니고. 그렇지. 알겠죠? 오. 근데 만약에 너무 안 간다. 그러면 헤드를 좀 덜 열면 돼. 오케이. 약간 요 정도만. 그렇지. 그 정도만 이제 열고. 자 이제 자신감 찾고. 헤드를 들고. 크게. 나이스. 오. 오 이게 무슨 딱딱해서 그러면 거리 따라서 헤드를 열고 닫고 이걸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오른손 이 두 개 딱 이 마디를 걸어야 돼. 딱 걸고 딱 오른손 덮어 잡은 다음에 딱 가파르게 멀리 보고 스윙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오케이. 채는 게 없어져. 오케이. 살살 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굿샷. 아. 그러니까 필드에 나오면 연습장에 좀 다른 게 이런 거. 네. 보는 시야라든지 하는 마인드,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달라져요. 일단 공만 까더라도 근데 한 클럽은 좀 여유 있게 잡긴 잡아야 되네요. 아, 오케이. 자, 체중의 흐름을 오른쪽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조금 오네. 네, 다시 올 때 왔을 때 더 쳐보세요. 무조건 왼발에 묻어두고 치죠. 네. 왜 체중을 왼쪽에 둬야 되는지 알겠죠? 아 맞네요. 응. 네. 아까는 체중을 왼쪽에 세팅은 다 맞았는데 칠 때 네. 자꾸 오른쪽으로. 아. 그 저는 이게 왼쪽 이렇게 하면 낮게 팍 깔려갈 뻔가 봐. 안 간다니까. 와 세 개 다. 와. 공도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탁탁 쓰잖아. 와. 남들 뭐 할 때 빨리 언덕 높은데 가가지고 똑바른 라인을 찾아봐. 여기. 똑바로 가지. 네. 이런 눈을 빨빨 키워야 돼. 가운데 삼각형 안에서 가운데. 네. 어, 가상의 가운데. 그 가 이제. 어디에요?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가세요. 이 홀컵을 볼 필요가 없어. 네. 오케이. 태울 거면 진짜 여기 봐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상력으로 가는 거야. 본인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을 하는 거야. 아, 저 세모난과 네. 안에서 라이가 분명히 오케이.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보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만 통과시키면 돼. 그리고 나도 몰라. 이거 봐봐. 홀컵 위로 굴러가지. 그러니까 이 라이 보는 방법 이거는 진짜 100%야. 아 근데 맞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약간 과학적인 거래. 과학적이라니까요 이게. 예, 네, 진짜. 와. 그냥 라이를 뭐 높은 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찾아야 돼. 네. 그 저렇게 딱. 정하고 치니까 일단 안정감이 되니까 퍼터도 안정감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들이 그런 라이 보는 방법들이 다 근데 사실 제 각각이 다른데 네. 이렇게 라이 보는 저 같은 선수들이 또 있다고. 아. 하여튼 라이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본다. 요거는 근데 진짜 사실은 전문적인 거고 계속 보면은 계속 보이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